네, 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 JJRV 캠핑카 두 번째 버전 고급형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JJ 캠핑카는 카운티 기반으로 캠핑카를 제작해 주고 계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두 번째 모델은 카운티 고급형 캠핑카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샘플 차량으로 제작되어서 몇몇 가지 요소들은 출고 차량에서는 변경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겉모습은 브라운 톤의 고급스러운 색상이 도색되어 있고요. 이런 외부의 디자인 요소들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네요. 외관에서 눈에 띄는 건 먼저 감성형 캠핑카에도 적용되었던 4m 피안마 어닝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는 외부 샤워기나 뒤에 위치한 청수지 있고, 그리고 여기는 TV 연결책이 따로 되어 있네요. 외부에서 TV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전기 인입구도 한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 트렁크를 열면, 앞선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차량에 달려있는 쇼컵 쇼버입니다. 내부도 고급스러운 나무 재질로 트렁크 공간까지 마감이 되어 있어요. 공간의 감성형 캠핑카의 트렁크 공간보다 조금 더 넓어진 모습입니다. 이 아래쪽에도 수납함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젖은 물건이나 아니면 오염된 물건들을 여기다 보관하면 되겠죠?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네요. 그리고 이 문도 쇼컵 쇼버 때문에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깔끔한 외관 도장 외에 주유구 정도 있고 심플한 모습입니다. 사생활 보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걸로 보이는 이렇게 금속 재질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JRV 캠핑카라고 타공이 되어 있네요. 외관 소개는 이쯤 하고 실내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문이 카라반에 들어가는 문으로 출고 차량은 교체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탑승석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이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이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쿠션이 있는 것을 보면 이쪽 전체가 침대로 변환됨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도 두 명은 충분히 넉넉하게 잘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요. 출입문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디자인 이쁜 냉장고도 있구나. 빨간색의 강렬한 색상,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랑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냉장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문형이고요. 나무 소재가 진한 갈색 계열이라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출입문 상단부에는 중앙 전력 조작부가 있고요. 다 직관적으로 하나씩 할 수 있고, 퓨즈도 바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배터리 잔량도 볼 수 있는 게이지도 있고, 그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캠핑부기 때문에 캠핑부 쪽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흰색과 진한 갈색의 조화로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상당히 차분한 느낌의 실내 분위기고요. 먼저 입구 옆쪽에 있는 싱크대 공간을 보면, 싱크대가 감성형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요. 감성형은 확장시키는 싱크대 공간이었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길게 전체를 싱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개수대는 감성형과 비슷한 사이즈 같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치한 수납장들, 이런 수납장 문도 굉장히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고, 입구에 여긴 신발장이었구나. 신발장 공간. 그리고 한 켠에 이쪽도 양념 보관함인가? 그러네요. 양념통 보관할 수 있게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단부에는 넓은 수납 공간 하나가 있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위치해 있고, 위 아래로 다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서랍도 엄청 넓네요. 또 문 닫히는 것도 소프트하게 닫혀요. 소프트 클로징.
그리고 감성형과의 다른 점은 실내 상단부에 이렇게 수납장들이 길게 양옆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납장도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확실히 고급형답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수납장은 길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 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상단부 수납장은. 그리고 주방 공간 건너편은 화장실 공간이겠죠. 화장실 공간 외부 모습도 굉장히 하이그로시한 그 원목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화장실 실내는 짜잔 이런 모습입니다. 상단부에는 감성형 같이 이렇게 개별 조작되는 조명하고 환풍기 2단으로 조절되는 환풍기 마련되어 있고 거울도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울 벌집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수전 세면대 상당히 귀엽고 이렇게 원목으로 상판이 되어 있는데 샤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샤워기예요. 와 이건 뭐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겠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샤워기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쭉 뽑아서. 야 이거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이거 도자기 도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감성형에서 봤듯이 이런 디자인 요소들은 상당히 센스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 커튼 레일이 있어서 샤워 커튼도 칠 수 있는데 변기가 없네요. 이동식 변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는 수납장이겠죠? 어? 아 이동식 변기가 여기 숨어있네요. 아 레일형으로 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변기 자리에 위치해놨습니다. 힘을 받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단단해요. 오 변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벽면 타일도 보면 이렇게 벌집형, 벌집형 모양을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화장실 공간 밖으로 보면 이제 메인 침실인데요. 아, 지금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엄청 시원하네요. 내부가. 일단 침대 하단부에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 구멍이 있고 컨트롤러들도 위치해 있고요. 온수나 아니면은 바닥 난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실내는 대부분이 장비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청수 탱크나 오수 탱크도 들어가 있고 상단부에는 차량 자체에 달려있는 환풍 시설도 되어 있고 은은하게 내려오는 그런 조명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팟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드등처럼 은은하게 내려오네요. 침대 공간은 역시나 카운티답게 상당히 넓어요. 공간은 엄청나게 널널합니다. 여기는 3명 정도가 눕기에 충분하고 4명까지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사이즈예요. TV는 32인치 TV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TV 양 옆에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상단부는 에어컨, AC 전력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이쪽 수납함도 크기는 똑같네요. 양쪽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네, 지금까지 JJRV 캠핑카의 고급형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고급형답게 들어가 있는 설비들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배터리가 인산철 480A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정연파 인버터도 3kg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패널도 900W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팬이나 TV, 뭐 위성 안테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20L짜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110L짜리 양문형 냉장고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에바스페커 D5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바닥 난방, 히터, 온수까지 모두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6평형짜리 캐리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수통이랑 청수통은 각각 150L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플러 하이그로시라는 나무 재질인데 상당히 고급 소재라고 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조리대도 인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형에 맞는 소재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어닝도 4m짜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어닝 등 카라반 창문, 카라반에 들어가는 창문과 카라반 출입문이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리무진 시트까지 2인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7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타포티, 아까 숨겨져 있는 포타포티 이동식 변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비용은 총 4천만 원 이하가 들 거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운티 차량은 뭐 중고가로 1000에서 1500만 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10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사이, 2010년식 카운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학원차거나 마을버스, 공공기관에서 썼던 차량들도 많이 중고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차량만 가져오시면 이렇게 캠핑카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JJRV 캠핑카에 방문을 하면서 감성형 캠핑카와 이렇게 고급형 캠핑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어떤 건지 잘 생각을 하셔서 카운티 캠핑카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해서 좀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감성형 캠핑카 1000만 원대에 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풀 스펙에 빵빵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실내를 꾸미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고급형 캠핑카 3000만 원대에 제작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문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의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하는 영상이라든가 좀 자유로운 모습 많이 담을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